전국의 명산이나 강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알아가는 명산대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바쁩니다. 인터넷 시대에 맞게 살아가려면 당연히 바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적인 문화 이야기는 틈틈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분 내외로 매주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나실 때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빠르고 쉽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상식이 풍부한 한국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광역시 강화군 화덕면에 있는 민족의 영산 만이산 이야기입니다. 명산대천 이야기에서 만이산을 빼면 안 되겠죠? 민족의 영산이니까요. 전국 체전이 열리면 성화를 채취하는 곳이고, 특히 매년 개천절날 제천행사가 진행되는 만이산은 비록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북한에 있는 백두산만큼이나 소중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산입니다. 만이산은 언제부터 우리 민족에게 의미 있는 산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곳에서 성화를 채취하고 개천절날 천재를 지낼까요? 472m의 그리 높지 않은 산, 하지만 강화섬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만이산은 정상에는 참성단이 있습니다. 하늘에 천재를 지내는 곳이죠. 만이산의 본래 어원은 머리산입니다. 머리산이 마리산이 되고 마리산이 만이산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일설에는 일제가 이렇게 왜곡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머리산이란 가장 으뜸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이산을 또한 두악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머리두자 큰산악자 두악산. 머리산이란 으뜸산, 귀중한 산, 중요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자가 들어가는 산이 또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성산이기에 머리두자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만이산에 두자를 써서 두악산이라고 그런다? 왜 으뜸산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이산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려면 강화도 옛 지명과 참성단을 살펴봐야 합니다. 강화도의 옛 지명은 갑비고차입니다. 고구려에는 혈구라고 했고요. 신라시대는 해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혈과 구는 구멍, 즉 구를 상징합니다. 참고로 갑비고차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구멍처럼 생긴 굴곡진 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혈구, 해구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이 혈구가 중국으로 통하는 통로라 그래서 혈구, 해구라고 했다는데요. 과연 그것 때문에 혈구라고 했을까요? 혈은 구멍혈을 상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문화적인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은 우리가 인체의 혈자리라고 하죠. 예? 인당혈, 백회혈, 명문혈. 이렇게 혈자리에서 보듯이 이 혈이란 바로 기운이 많이 모이는 곳, 또 모았다가 나가는 곳, 들어오는 곳, 생명이 살리는 구멍, 명문혈을 이 생명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 드나드는 곳, 이런 것을 혈이라고 얘기합니다. 혈. 또한 혈의 옛말은 구무라고 하는데요. 구무란 굴에 변형된 말인데, 구무의 다른 뜻이 또 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고로 검은 옛날부터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신, 검. 굴은 생명이 창조되는 곳, 근원, 하늘이 내려오는 곳 등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의 삼성혈입니다. 제주공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는데요. 그 삼성혈에는 진짜 구멍이,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 삼성혈에는 유명한 설화가 있죠.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 고씨, 을씨, 부씨성을 가진 삼신이 나타나서
탐나국을 세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강화도도 마찬가지로 이 강화도는 인천공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로 세계로 나가는 문, 세계에서 들어오는 문, 혈, 억지 해석일까요? 네.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그 지혜가 밝았죠? 강화도는 이렇게 인천공항이 세워지는 것을 미리 예언하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도를 혈구라고 불렀던 이유는 중국과의 통로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더 큰 뜻은 강화도가 생명의 기운이 모이는 곳, 기운이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창조되는 곳,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또한 순수한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또 우리의 기운이 나가는 곳. 전국체전일 때 성화를 참성단에서 체하는 이유도 하늘의 기운을 내려받은 성화로 전국체전이 잘 진행되도록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산 중턱에는 만산 기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운이 강한 곳이라는 설명문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만산은 백두산과 한라산의 정중간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강화도 만산은 풍수지리상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성소, 명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하늘의 기운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내리고 땅의 기운이 가장 크게 솟아오르는 곳, 그래서 혈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성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참성단의 참은 깎아낸다는 뜻입니다. 성은 말 그대로 성곽이죠. 만산 꼭대기를 깎아내서 성곽 형태로 천재단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성단. 만산 참성단에 대한 기록은 행천이암, 고려말 때 문화시중을 지냈죠. 행천이암이 지은 단군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오삼 51년, 서기전 2283년, 임금이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에 삼랑성을 짓고 제천의 탄을 머리산에 쌓게 하였으니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참성단은 적어도 4000년 전에 세워진 매우 오래된 천재단입니다. 그리고 여러 고서의 기록에 보면 참성단에서 임금이 천재를 지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축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4000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민간단체가 국보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펼렸는데 별 반응이 없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국보로 지정해도 아주 손색이 없는 곳이 바로 참성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성단의 구조는 원방각입니다. 원방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천지인을 상징하고 참성단이 원방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성단의 아래 바닥은 원으로 되어 있고 위는 방, 즉 네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네모 위에 선 사람을 상징합니다. 천지인이 하나라는 위대한 철학을 보이는 모습으로 재현한 것이 바로 참성단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전통문화는 천지인이 모두 하나라는 사상, 그것입니다. 위로부터 천지인이 아니라 그러면 참성단은 아래로부터 천지인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땅과 교감하고 땅은 위로 올라가 하늘과 교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이 아래고 땅이 중간, 인을 위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왜 맨 위에 있을까요? 그것은 천지간에 사람이 가장 소중하며 하늘과 땅을 모두 포함하여 가장 높고 귀중한 것이 인간이기에 인을 맨 위에 이렇게 위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천일, 지일, 인일, 이래서 천지인이 나온 것을 천일지일인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 인이라고 하지 않고 천일지일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일. 사람이 가장 크고 귀중하다는 뜻에서 태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네. 참성단에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502호인 소산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150년이 넘은 이 소산나무는 신단수라고 합니다. 신단수란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신성한 곳에 심어진 나무로 하늘의 기운이
이 나무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참성단의 모습과 묘하게도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이 소사나무를 보면 신령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성단은 365일, 1년 365일로 개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개천절날만 이렇게 개천절날과 1월 2일만 개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옛 선현들은 만상과 같이 기운이 맑고 좋은 곳에서 천재를 지내며 하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키웠고 하늘과 교감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되새기며 전국에는 근원인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식 높은 문화와 삶의 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